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복 동시 압축기에서 최저 효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왕복동 압축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죠? 왕복동 압축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피스톤이 최 위에 상사점까지 올라가 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아랫부분, 그죠? 아랫부분까지 내려와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 그죠?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시면 이게 상사점입니다. 상사점. 이게 우리가 하사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의 이 거리를 톱 클리어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벽 사이죠. 벽 사이.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피스톤에 뭐가 붙여져 있습니까? 피스톤에 보면 우리가 패킹이 우리가 부착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요 간격을 우리가 사이드 클리어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간격을. 그렇죠? 요 간격을 우리가 사이드 클리어런스. 위쪽에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톱 클리어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공간을 우리가 사이드 클리어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 효율,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가 입구가 되겠고, 이게 우리가 토출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흡입 밸브가 있고 토출 밸브가 있다. 그래서 압축된 양을 이쪽으로 흡입을 해서 이쪽으로 토출시키는 그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 왕복 동시 압축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클리어런스, 탑 클리어런스가 적으면 최저 효율이 적으면 최저 효율이 커지겠죠. 탑 클리어런스가 커지게 되면 이게 커지게 되면 최저 효율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냉각하게 되면 냉각을 하게 되면 이 피스톤에 우리가 윤활유를 쳐주게 되면 피스톤이 냉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냉각된 상태하고 열 받았을 때 하고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냉각되었을 때 우리가 최저 효율을 증대시킬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흡입 밸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토출 밸브라고 이야기하는데 토출되는 밸브 이것을 우리가 밸브를 이용을 해서 최저 효율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가스가 누설되고 있으면 최저 효율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2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3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T2, 저온체에서 흡수한 열량을 Q2, 흡수한 열량을 Q2, 온도 T1에서 고온체에서 버린 열량을 Q1이라고 할때 냉동기의 성능 계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냉동기의 성능 계수를 COP, 레귤레이터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개가 이렇게 있다. 그죠? 어떤 개가 이렇게 있다. 개가 있을 때, 그죠? 고온으로 이렇게 버리는 열량, 그죠? 이것을 우리가 Q1, 저온에서 우리가 흡수한 열량, 이것을 우리가 Q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AW2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냉동기의 성능 계수는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가? 자, 요거뿐에 요거,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AW분의 Q2. 그러면은, 뭡니까? 열기관에서 효율은, 그죠? AW분의 Q1, 성능계수, 열펌프에서 성능계수라고 하면, AW분의 열펌프에서 성능계수라고 하면, 자,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이것뿐에 이거,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냉동기의 성능계수라고 하면, 그죠? 냉동기의 성능계수라고 하면, AW분의 Q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AW를 우리가 Q1-Q2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Q1-Q2분의 Q2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Q1-Q2분의 Q2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43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2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문제.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허용호차를 벗어나 정량을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허용호차의 기준은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연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허용오차. 자, 핵심 용어가 되는 것이, 그죠? 핵심 용어가 되는 것이, 자동차,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의 해답은 우리가 44번 같은 경우는 효율이 우리가 1.5%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요 문제는 우리가 처음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처음 나오는 문제가 되니까 차기 문제에도 우리가 또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45번 문제. 매몰 용접형 가스용 볼밸브 중에서 퍼지관을 부착하지 아니한 구조의 볼밸브는 퍼지관을 부착하지 않는 볼밸브라고 하면 그죠? 여기에서 퍼지관을 부착하지 아니한 구조의 볼밸브는 이 퍼지관이다라고 하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는 관을 퍼지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지관을 부착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볼밸브는 그러니까 이 몸통형에서 짧은 몸통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은 퍼지관을 부착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긴 몸통형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짧은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퍼지관을 부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